안녕하십니까. 까마스리입니다. 오늘은 DB 소리나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1분이를 하고 DB 소리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까마스리입니다. 오늘은 DB 소리나로 갈까 가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 1분이를 지금 DB 소리나로 지금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도 물가나 택시비, 기름값 거의 우리나라 우주 돼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디비소리아까지는 아마 뭐 택시비가 아마 한 300페소 7,5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를 사용을 하면 한 10페소에서 15페소 정도 하죠. 디비소리아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15페소 같으면 10회수에 250원 잡고 한 300에서 350원 한 짝입니다. 이게 대중교통이죠. 진짜 대중교통. 이게 직분이를 너무 많아가지고 공기 오염이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잘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냥 이게 없애면 이거 대체로 다른 방법을 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없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택시를 아니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비소리아로 이제 한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비소리아에 가왔습니다. 여기가 디비소리아 뒷골목입니다. 택시를 타면 앞골목에 내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디비소리아로 올라가면 차라리 직분이 타고 오면 뒷골목으로 오니까 바로 디비소리아 근처로 바로 내립니다. 이 디비소리아가 옛날에 우리나라 남포도 짝퉁 많이 팔았죠. 대놓고 짝퉁. 근데 요즘은 짝퉁도 숙화놓고 팔잖아요. 우리나라 남포도. 근데 이 아직 이 디비소리아는 짝퉁을 아예 막 대어놓고 파는 데가 이 디비소리아입니다. 이건 막 경찰들도 탈취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아나고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이카스라는 오토바이인데 말 그대로 트라이시클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탈 수 있도록. 여기 디비소리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이 서민층이 이 그대로 뭐 옷 같은 거 좋은 거 입고 싶을 때 진품을 못 사니까 이 가품 싸가리 그걸 사기 위해서 여기 많이 옵니다. 여기에 옛날에 대부분 사람들이 오너들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이게 디비소리아 바로 옆에가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중국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인도 아들이 이 필리핀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인도 주인들도 애국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오시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딱 떼어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막 짝퉁 떼어놓고 많이 팔죠. 그래서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짝퉁치고 옷도 괜찮은 것도 많아요. 화장품도 짝퉁도 많고 옷은 재질은 괜찮더라고. 신발은 조금 좀 그렇고 골목골목이 여기 건물 안에 골목골목이 진짜 많습니다. 다른 건물로 이제 옮겨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들이 밀집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들어가면 되지 말고 하야
예리 들어. 팔지. 근데 이게 또 저렴합니다. 여기서 하면 다 만들어도 돼. 자갈이, 액세서리. 크리스마스라고. 여기는 크리스마스 쉬고 있다고부터 크리스마스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많이 팔죠. 보시면 특이한 거 보실 겁니다. 신발이 3개에 1300페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전부 짝퉁이에요. 짝퉁. 네, 이렇게 대놓고 짝퉁을 대놓고 갑니다. 신발이 3개에 1300페소면 25,000원, 3만원 가까이 하네요. 신발 3개에 3만원. 여기 보시면 가방 짝퉁도 가오치부터 해가지고 프라다 뭐 없는 게 없어요. 짝퉁도 이렇게 대놓고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이제 디비소리아 메인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디비소리아 메인 골목이죠. 예전에는 이 디비소리아 진짜 다니지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게 뭐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닐 엄두가 못 냈죠. 왜 그러냐면 오면 그냥 소매치기 그냥 당합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 오히려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뭐 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하도 이 로컬 동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막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이 고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엄청 쌉니다. 여기대요. 여기가 필리핀이다 보니까 굴비 같은 거 우리나라에 한 개 1,500원, 2,000원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여섯 마리에 2,500원인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좁은 골목에 차가 웬 말입니까? 이거는 민폐다, 민폐. 와. 진짜. 사람들 많죠?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디비소리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디비소리아 오시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아 근데 이 좁은 골목에 이 차가 오는 거는 완전 민폐 아닙니까? 민폐. 아 진짜 이거는 아니다 진짜. 이거 완전 민폐. 주방 식기 다 붙어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다 몰려오죠. 사람들이 뭐 물건을 살 때는 이쪽으로 다 옵니다. 이 보이프 무지었습니다. 야 이거 돌사격. 잼도 파네요. 잼도. 딸기는 필리핀에서는 박엽밖에 안 납니다. 근데 딸기 맛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토 rin ang pandikit na pwedeng pang vulcanize dahil rubberized po ito kapag natuyo. Ginagamit. 아 드디어 저 좁은 골목을 뚫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볼 거 봤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기쁜일을 탈지 이 파스를 탈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아유 바깥에 있으니까 뭐 해도 안 뜯는데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밑집에 있으니까 덥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기스가 시원하네요. 이거 보십시오. 라코스테 대놓고 팔죠. 이게 필리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근데 옷도 뭐 질도 괜찮아요. 품질도 옛날하고 틀리가지고 살만합니다. 여기서 짝퉁
기부 소리야 건물로 나와가지고 다시 시장도로로 해가지고 차를 타러 갑니다. 여기 보면 베드실 침대 커버 120에서 140, 16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쌉니다. 50에서 반스. 자, 구경하십시오, 구경. 야, 이거 있어. 에어 저단도 있구만. 야, 신발 짝퉁, 이거 있어. 대로 판다, 아닙니까? 자, 이제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제 길 건너 차를 타러 이제 가야 되겠군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폴리스. 이 원래 경찰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어. 아 됐어. 갈 때는 이 카스 타고 갑니다. 아 이게 편하죠 지분이 보다는. 아 종종 택시 같은 거. 이게 원래 저게 이제 트라이시클. 가는 경로가 없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근데 이 카시는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노선이. 근데 노선을 이 아들이 몇 개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손님들이 원하는 데를 가야 되니까 일부러 사자로 만들어가지고 노선을 만들고 끼우고 빼고 끼우고 빼고 예,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이 카스 타고 가면 그래도 지푸니보다는 지푸니가 아니고 트라이시클보다는 훨씬 편해. 트라이시클은 낮아가지고 또 구글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카스는 개조를 시키려고 많이 들어 개인 택시입니다. 빌려주셔서 진짜 택시 말고 동네 개인 택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마스 김이었습니다. 예, 코코넛.